오늘도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낮 동안 기온도 제법 오르고 선선한 가을바람에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내일은 오늘과는 하늘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에도 20도를 넘나들며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낮까지, 경남 동해안은 밤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9도, 광주 20도, 대전과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광주 12도가 되겠고 낮 기온 서울 21도, 전주 22도, 안동 20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동해상과 그 밖의 남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